안녕하세요. 와우피쉬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. 제가 오늘 컴퓨터 부품을 매입을 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완제품보다는 그냥 부품, 뭐 보드, CPU, 메모리, 뭐 파워, 뭐 하드,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3세대 보드하고 CPU, 파워 이렇게 매입을 했고요. 어제 전화 주신 분이 오늘 오전에 가지고 오셨네요. 여기 이 부품은 i5-3570에 H67 이렇게 3세대 제품이고요. 그리고 파워 600W, 이거는 i3-7100, 메모리는 4기가 DDR4죠. 그리고 H110, 요즘엔 컴퓨터 매입이 들어오면 다 이 정도 수준만 들어옵니다. 고사양 컴퓨터가 들어오질 않아요. 그리고 만약에 이 컴퓨터로 하실 수 있는 작업은 뭐 유튜브 보시고 문서 작업, 사무용이죠. 영화 감상하시고 만약에 게임을 하신다고 하면 이 사양의 그래픽카드 한 660, 뭐 750 이 정도 하나 다루시면 오버워치는 그냥 즐기는 용도로 가능하지 않을까. 그 다음에 롤은 뭐 충분히 잘 돌아가겠죠. 그리고 여기 보시면 3570 7세대 i3-7100 보다 여기 3세대 이게 더 오래됐지만 요 i5-3570이 성능이 월등히 좋아요. 구형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7100 제품보다는 더 쓸만합니다. 만약에 이 3570을 중고장터에서 개인 거래를 하시게 되면 한 5만원? 한 세트로 한 5만원 정도, 비싸게 판매하시는 분은 뭐 한 7, 8만원 정도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. 그리고 여기 i3-7100 요 제품도 중고장터에서 개인간 거래하시게 되면 보드하고 CPU 한 10만원? 10만원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 부품들을 가지고 오신 분이 뭐 쓸모가 없다고 해서 가지고 오셨고요. 그래서 제가 매입을 해 드렸습니다. 요즘은 요 정도 사양으로는 판매가 되질 않아요. 만약에 여기에 뭐 그래픽카드를 달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양들은 컴퓨터가 잘 나가질 않습니다. 아무리 비싸더라도 조금 요즘 최신형 컴퓨터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. 그래도 저렴하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중고장터를 이용하셔서 개인간 거래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개인간 뭐 개인이든 업체이든 거래하실 때 무상 AS 기간을 최소 한 일주일 정도는 받으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괜히 하루 이틀 사용하셨는데 고장이 나면 그 용돈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 정도는 무상 AS를, 그 다음에 무상 AS 혹은 환불 원칙을 받으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참고로 말씀드릴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. 중고장터를 이용하셔서 개인과 거래하실 때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. 물건을 파시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, 그렇기 때문에 물건 거래하실 때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거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